캐서디 궁금하다. 체력 30만 로도그에게 성향을 땡겼을 때 캐서디의 데미지는 몇이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에는 32명의 영웅들의 32명의 궁극기가 있죠. 그렇다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 그 궁극기 중에 무엇이 가장 셀까? 오늘도 로드오그를 대상으로 김바님이 만들어준 워크샵으로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가장 센 궁극기 영웅 먼저 댓글로 달아놓고서 영상을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디바부터 해보겠습니다. 디바가 근데 궁극기 데미지가 몇인지 생각해보니까 모르네. 한번 최대한 가까이서 넣어볼게요. 뽕. 아, 데미지 딱 천 들어가는구나. 아,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또 나만 몰랐나? 찌부시킬 때 데미지가 250 해서 궁극기로 최대 1250의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디바 궁 데미지가 생각보다 약한데? 옷과의 거리 4.97m에서 쏴볼게요. 아, 여기서는 1000 데미지까지는 안 들어가네. 4.85에서 궁 썼어요. 뿅. 아, 4.5? 6 정도까지는 풀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 라인하르트. 아, 라인하르트는 궁극기 데미지가 정해져 있잖아. 아, 250 데미지. 멀리서 때리면 50 데미지. 더 멀리서 하면 어떻게 되지? 더 멀리서 해도 50 데미지. 레킹볼. 레킹볼은 궁극기 데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미보 크기 커져라. 여기다 깔아볼게요. 호잇! 다 터져라! 뻥! 정확히 1950의 데미지를 넣네. 오! 디바보다 데미지가 세네요? 그렇지만 뭐 디바 데미지는 여러 명을 동시에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로드오그. 로드오그 좀 기대되는데? 쏴볼게요. 뭐야, 로드오그 3000! 4000! 오! 5000이 딱 살짝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불편한 수치지? 로드오그 혹시 데미지에 헤드가 있나요? 왠지 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올 헤드샷 박으면은 만 넘을 것 같은데? 그러네. 딱 한 9000 언저리네요. 이것보다 센 영웅이 있을까 과연? 갑자기 든 생각. 제냐타 머리에다가 로드오그 궁 쓰면은 더 데미지 많이 넣을 수 있을까? 만 데미지 들어갈까? 머리 크기가 제냐타가 제일 크지 않나? 9856 데미지. 아까보다 조금 더 넣은 것 같은데? 그쵸? 시그마 궁 데미지. 잠깐만. 시그마 궁 데미지는 생각해보니까 절반을 깎잖아. 상대가 강하면 나도 강해져. 김바님이 만들어준 로드오그 체력은 30만이어가지고 15만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15만 50 데미지. 이 시그마가 정말 인성이 있는 캐릭터인게 강강약약이네. 오리사. 오리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오리사는 오버워치2에서 궁이 바뀌긴 하지만 궁극기 끝날 때까지 몇 데미지 줄 수 있을지. 150바 딱 쓰고서 장전하니까 끝난다. 의도한 건가 이거 오버워치에서? 딱 궁극기 쓰고서 150바 쓰니까 끝나 있는데? 궁극기 한탄창 싹 쓰고 나면은 장전하고 나면 궁극기도 딱 끝나. 이거 의도한 거야? 블리자드에서? 데미지 4950. 아, 윈스턴. 야, 윈스턴 궁은 어떻게 해야 돼? 윈스턴 궁극기 써서 밀쳐낼 때 최대 몇 데미지 줄 수 있는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번. 아, 딱 15번 때릴 수 있네. 그리고 총 60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웬만한 건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다 잡네요. 점프팩도 거리별 데미지가 있어? 18. 아, 그러네. 최대 50 데미지를 넣어. 아까 600 데미지를 넣을 수 있었죠? 그럼 궁극기 동안에 점프팩 몇 데미지 넣을 수 있어? 점프 몇 번 할 수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점프할 수 있죠? 그러면은 5525 최대 85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윈스턴이 있을까 이 세상에? 자리아. 자리아 데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꼭! 자탄 데미지 궁금하긴 했어. 18.72 데미지를 넣었네요. 딱 이 맞추는 순간 데미지가 있거든요. 이 방금
4탄 맞는 순간 데미지 5가 있어. 그래서 그거까지 맞추면 23.72가 들어갑니다. 다음 용 겐지죠. 용건 뽑고 쓱싹쓱싹쓱싹쓱 77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네. 거기다 진풍참 한 번까지 섞으면 820. 둠피스 궁극기 데미지 실험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꽝 300. 맨 끝에 스치면 어떻게 되나? 야, 여기 끝에 닿기만 해도 들어가나 데미지가? 아 그러네. 50 데미지가 들어가네. 56.54 정확히는. 리퍼도 궁금했어. 풀 데미지로 맞췄을 때 뭐 그럼 크기를 키워서랑 작을 때랑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가나? 정 사이즈 로드워그에게 궁 써볼게요. 가까이서 510의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키워볼게요 더미 크기를. 아 똑같이 510 데미지 들어가네요. 매일 궁극기 데미지. 오 매일 궁 데미지가 은근 쎄. 85.12나 돼. 틀에 반피 이상 깎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바스티온 궁 데미지. 1640 데미지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없어지는 궁이었고요. 어 솔저 궁극기 풀 데모였을 때 궁금하다. 탄창에 600. 오 잘 끊었어. 940 정도 넣었네요. 너무 약한데? 어? 밥이 총 몇 데미지 넣을지? 밥 교통사고 한번 낼 때 120 데미지. 어? 가까이서 쏘면 밥이 더 오래 때리나? 일단 1212 데미지를 넣었어요. 1212 데미지. 가까이서 쓰면 밥이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되니까 조금 더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 보세요 이렇게 오래 달려가도 딱 총을 쏘기 시작한 순간부터 쿨타임 시작이야. 그쵸 데미지 똑같이 넣죠. 거리별 데미지 감소 없겠죠? 아까도 1078이었어요? 밥이 총을 쏠 때 보면은 팡팡팡팡 왔다갔다 써서 이걸 피할 때가 있네. 이걸 피할 수가 있는 거였네. 신기하네. 밥의 공격은 투사체 판정에 거리별 데미지가 없다 라고 결론 지으면 돼요. 정크렛. 어 정크렛 타이어 데미지가 몇이지? 정크렛 타이어 데미지 아시는 분? 600. 어떻게 알았어요? 또 나만 몰랐어? 한 요정도 거리에서 쏴도 300. 와 이정도 거리에서 쏴도 200 데미지가 들어가네. 판정 진짜 좋다. 정크레 데미지. 어 캐서디 궁금하다. 체력 30만 로도그에게 성향을 땡겼을 때 캐서디의 데미지는 몇일지. 성향이 진다. 끝날 때까지 해골이 안 생겨. 그러면은 성향의 최대 데미지는 정해져 있다는 소리 아니야. 성향이 최대로 땡겨. 최대로 땡겨. 최대로 땡겨. 2620.03. 2700 간다. 2700 간다. 지금이야. 2716.83. 해당 워크샵 코드 BTV7S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저보다 점수 이 PMP에 높게 달성하신 분 있으면은 동영상 찍어서 네이버 카페에 인증샷 올리시면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토르비온 갑니다. 토르비온 데미지는 몇일까요? 이건 중첩 데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밟았을 때 오 2077.84. 그래도 세네. 토르비언의 경우 방어구 체력 노란 체력이 있는 탱커에게 궁극기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하르트 상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 왜 또 튕기는데. 아 토르비언 할 때 이걸 신경 써야 되구나. 그럼 이게 맞추는 데미지가 200이라는 소리네. 아 이거 맞추는 데미지도 있었구나 애초에. 아 난 이걸 맞추는 데미지가 있는지도 몰랐어. 이렇게 해야지 최대 데미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중첩이 안 되고 오래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쵸 3988 빠지도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중첩 데미지가 아니어서 오래 남아있는게 이득이야. 다음은 트레이서 부착 데미지 5랑 폭발 데미지 350 355.
어? 야 파라가 생각보다 약한데? 딱 3천 들어가네. 한조가 궁금하죠. 용을 머리부터 끝까지 다 맞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조용 뿅. 아 한조 군대 미스도 막 엄청 세진 않구나. 993.1 조금 더 멀리서 쏴볼까? 어 천 데미지 넘었어 이번엔. 아 살짝만 비껴 맞아도 데미지가 확 주네요. 모이라 융화 데미지도 궁금하네. 하나 둘 셋 100 200 돌파합니다. 300 400 아 우리 팀 힐까지 준다고 했을 때 561의 데미지 나쁘지 않죠. 궁극기 쓰고 바로 헤드 다 꼽아 다 꼽아 집중해. 오! 바티스트도 딱 45발 쓰니까 궁극기가 끝나 오르사처럼. 이것도 의도한 건가? 4320 데미지 넣었어요. 와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 모든 영웅의 궁극기 데미지에 관해서 누가 가장 센지 해봤는데 로드오그 궁극기로 헤드샷만 오로지 다 꼽았을 때 가장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상대 체력이 미친듯이 높아질수록 시그마는 강강 약강이다 또 알 수 있었고요. 파라 데미지는 어? 생각보다 약하네 라는 생각이 또 들었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실험 컨텐츠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남들 뭐가 해줬으면 오버워치와 관련한 실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 또 다음에 또 다른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